안녕하십니까? 손님 여러분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시외버스 내 안전운행에 대한 협조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객 여러분께서는 차량 운행 중에는 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 밖으로 탈출하는 등 신속하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출 시 앞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문 옆에 설치된 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려놓으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만약 앞문을 통해 대기가 곤란할 경우 버스 앞뒤 창틀에 설치된 비상망치를 사용하여 창문 모서리 부분을 부순 후 후속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탈출 시에는 노인, 어린이, 여자 등 약자가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차량 앞뒤에 배치된 소화기로 바람을 그치고 안전핀을 꽂은 후 노즐을 불이 난 곳에 향하고 손잡이를 눌러 발사하여 진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내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안내로 비상유도 등을 따라 외부 안전지대로 대피해 주시기 바라며 비상벨을 눌러 사고 발생을 알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또는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난폭운전과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한 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도 차량 운행 중 안전을 위하여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통화시는 소리를 작게 하여 옆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량 내부는 금연구역 이용이 건강을 위하여 그분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승무원
괜찮은데? 아니, 별로.